인욕의 옷을 입는 까닭. 악은 경불고로 우리들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까닭에 다이 모든 악을 참으며 이들의 비난조로 경은 가볍게 말하는 바를 여등 계시불 오냐 너희들이 다 부처다 비난조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하는 인불사상에서 말하면은 좋은데 이 말만 보더라도 아 법화경은 인불사상이구나 바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내용을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화경 설하는 사람을 보고 가벼이 여기면서 비난조로 하는 말이 여든 계시불 오냐 너희는 다 부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법화경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는 오냐 너희는 다 부처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 비난하는 말 속에서 법화경의 진실을 또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는 저것들이 법화경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 사람이 부처님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 전부 그 내용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비난해서 말하기를 여든 계시불이다. 너희들은 오냐 다 부처다 그래. 너희 말대로 다 부처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차 경만언을 이와 같이 가벼이 여기고 업신 여기는 말을 계당 인수지하며 다 마땅히 참고 받아들이며 탁급 악세 중에 탁한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 다유제 공포하며 두렵고 두려운 것이 너무너무 많으며 악귀 입귀신 하사 악한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서 매리 회욕 알아도 우리들을 꾸짖고 헐고 욕하고 헐뜯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다 부처님을 믿고 공경하는 해서 당착 인욕계 하고 마땅히 인욕의 갑옷을 쓰고 인욕의 갑옷 인욕계 또 투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욕의 갑옷을 입고 위설 시경고로 이 경전을 설하기 위한 까닭에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참으며 아 불에 신명하고 우리들은 이 몸과 목숨을 애착하지 아니하고 단성 무상도 하며 다만 무상도 최상의 도를 아껴서 우리들은 내세 부처님이 부촉한 바를 호지함 호리다 세존이 스스로 마땅히 아시리라 탁세 악비구 나쁜 세상 악한 비구들은 부처님의 방편으로 수의 소설법을 알지 못하고 악구로서 빈축하며 찡그리고 비웃는다 이 말이야. 악구로서 악한 말로서 욕하고 찡그리고 비난하며 삭삭견 빈출이야. 자주자주 사원에서 쫓아내물 당해. 견제는 당한다는 뜻이죠. 자주자주 사원에서 쫓겨남을 당하되 원리어 탑사하야 멀리 저 탑인데서 이제 멀리 떠나가지고서 여시 등 중악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좋지 아니한 그런 그 악조건들을 염불 고칙고로 부처님의 고칙 부처님의 분부를 생각하는 까닭에 다 마땅히 이 일을 참으리다. 제 취락과 성업에 그 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들이 다그 처소에 이르러서 설 불소 촉법 호리니 부처님이 부촉한 바의 법을 설해 줄 것입니다. 아시 세존사라 우리들은 세존의 사제라 심부름꾼이다 말이야. 처중무소야 하면 대중에게 처해서 아무것도 두려울 바 없이 당당하며 아당선 설법 호리니 우리들은 마땅히 설법을 잘 설법할 것이니
원불 안원주 하소서. 원근대 부처님께서는 편안히 계십시오. 우리는 세존 앞에서 그리고 제일의 시방불에 모든 시방에서 온 화신 부처님에게 발 여시언 여시 서원호니 이와 같은 맹세의 말을 하노니 불자지 아심호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지품이 이제 끝났습니다. 구원지품도 내용이 두 분의 그 수기도 있었고 또 이것은 또 법화경을 맹석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의 정법을 흘리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아주 서원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안락행품 이건 이제 역시 이제 법화경을 전하는 데는 첫째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 나쁜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기분 나쁜 인연들이 맺어지면은 이건 이제 안락행이 못 되는 거죠. 편안한 행이 못 되는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못 되는 거라. 이건 불사 중에 불사거든요. 경전을 전하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불사고 제일 불사예요. 이 경전에서 불사란 말이 잘 나와요. 나오는데 무슨 법을 펴는 것을 불사라고 했지. 무슨 불상 만들고 탑 세우고 무슨 절 짓고 법당 만들고 이걸 불사라고 하는 대목은 한 곳도 없어. 한 곳도. 그것도 우리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딱 설정해 놓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못 미치게 살더라도 가끔 가끔 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 그런 그 어떤 그 생각이 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코스를 딱 정해놓고 길을 가는데 자꾸 그 정해진 코스에서 빗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코스를 자꾸 이제 잃지 않고 그 코스를 따라가고 또 빗나갔다 또 따라가고 빗나갔다 또 따라가고 외국 여행 가면은 그래도 결국은 이제 그 버스를 타야 되고 그 종착점에 이르게 되고 그 호텔에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일어나야 할 시간에 또 같이 일어나서 그다음 여행기로 또 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한 번씩 이제 옆길로 나가기도 하고 개인 보일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들어오고 우리 불자가 불교의 신행생활도 그렇게 돼야 돼. 그런 어떤 그 정해진 코스가 딱 있는데 그 코스에서 간혹 벗어날 수 있어. 있지만 또다시 그 코스로 맞춰서 같이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 경전이라고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 기준이다. 중간에 맞는 건 아니야. 전통 경전이 이것이 기준이거든. 그리고 이 기준인 경전을 바로 또 해석해야 되고 바로 해석해야지 해석을 또 잘못하면 그게 또안 되는 거죠. 안락행품 거의 목차를 잠깐 볼까요? 이건 사안락행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몸의 안락행, 입의 안락행, 마음 안락행, 신구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서원 안락행이야. 서원이 있어야 돼. 원력이 있어야 되고. 불교를 꽃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불교의 네 가지 강령이 지혜, 자비, 교화 원력, 지혜, 자비, 교화, 원력. 이게 불교의 4대 강령이거든요. 꽃에다 비유하면은, 지혜는 아주 밝고 화사한 꽃이야. 그 다음에 자비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라. 밝고 화사하면서도 또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는 거야. 아름답긴 한데, 박지가 못한 그런 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화, 교화가 이제 사실은 결실이거든요. 열매라.
그러면 꽃은 뭐가 있어야 돼? 향기 있어야 돼, 향기. 향기 없는 꽃은 참 재미없다고요. 아무리 밝고 화사하더라도 향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또 밝고 화사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있어도 생기가 없을 수 있어요. 생기. 시들시들하고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싶을 정도로 다 시들어버린 듯한 그런 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생기 넘치는 것은 말하자면 원력이야. 그러니까 원력은 아주 그 기대감, 희망감, 어떤 성취감, 어떤 원력, 서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지혜의 종교라고도 하죠. 또 자비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지혜, 자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을 교화해야 돼. 진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화해야 돼. 교화하려면은 용기 넘치는 아주 싱싱한 그런 그 생명력, 다시 말해서 원력이 넘쳐나야 되는 거야. 원력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이라 생동감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것을 전하고 좋은 것은 참 이건 정말 좋다 싶으면 나누고 그랬을 때 이제 아주 밝고 화사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향기도 나고 그리고 아주 생기가 그냥 뭐그 빛을 보면 그 생기가 넘쳐나서 옆에 사람도 괜히 덩달아서 신이 나고 생기 힘이 솟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항상 어떤 꿈과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늘 뭔가 어떤 새로운 공부, 공부의 어떤 진척 이런 데 대해서 희망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집에 갔어도 아주 그 생기 넘치고 뭔가 뭐 휘파람이 절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도 덩달아서 신이 나는 거예요. 가정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생기 넘치고 희망감에 다 이렇게 들떠 있을 것 같으면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생기가 나고 기분이 좋고 명랑해지는 거죠. 한 사람이 쭉 쳐져 있어봐요. 고개 탁 털어놓고 쭉 쳐져가지고 뭔가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대한 아무 희망과 기대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은 전 가족이 전부 다막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참이 원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구의 그다음에 서원 이렇게 서원이 딱 이렇게 그 마지막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넘겨서 사할라케양 해놨잖아요. 이게 신구의 서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가 다 제자리에 딱딱 맞아떨어지고 모양새가 좋아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 이제 일일이 다 이거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살의 행천이 보살의 원리천이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법화행자는 법화 수행자는 아니 불교인은 가서 만나는 사람들 또그 상대하는 사람들, 뭐 이해관계로 아니면 무슨 높은 벼슬 이런 거 그냥 눈에 드러나잖아요. 추해 보이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런 거다 피하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런 거다 피하라. 그리고 또 너무 험하게 사는 사람도 피해라. 험하게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그 종합 격투기를 한다든지 뭐 사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문적으로 뭐 배를 타고 업에 종사한다든지 업에 열심히 종사한 사람하고 물론 이제 보살이 뭐못갈 곳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여기서는 어떤 그 품격과 모양새를 제대로 이제 갖추고 법을 설할 때 그때 말하자면 법화경이 살아난다 하는 뜻입니다. 법화경이 살아난다. 내가 그 전에 걸망지고 다닐 때 저기 원래 관음사 향곡스님이 이제 건강하고 살아 계실 때인데 거기 이제 한철 지냈는데 마침 여름을 지냈어요. 그 2철이나 여름을 지냈는데 한철 그 여름 지냈는데
그 한참 이제 여름에 더울 때 멸치를 건져 올릴 계절이야.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이제 멸치를 그때는 해수욕장 그 좋은 해수욕장에 그때는 해수욕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밖에 없을 정도라 그때는 한 40년 훨씬 전이니까. 근데 멸치를 막 잡아 올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주홍이 그거 가지고 멸치를 같이 끌어올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마을 사람들을 일을 돕는다고 가서 봉사활동하는 택이지, 지금으로 치면은 봉사활동인데. 근데 멸치를 잡아올리는데 살생한 데 같이 거둔다. 이거 모양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가려가면서 이제 해야 할 곳이 있는 거야. 그건 아니더라고, 모양이. 멸치를 잡아올리는데 거기 가서 주둥이 발벗고 막 그냥 그 파도가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 가서 다리 벗고 그냥 가서 영차영차고 걷어올린 걸 내가 봤어. 어릴 때도 내가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세상에 닿지 못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품격이 떨어지고 모양새가 아니니까 법화 수행자로서 누가 따라주겠나? 누가 그 사람 말을, 그 사람 말이 먹히겠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몸의 안락행, 그래서 보살의 행처, 보살의 원리처, 보살의 칭견처 이렇게 해서 이제 개송으로 쭉 이래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221쪽에 입의 안락행 해서 입의 안락행 행법 해놨는데 이건 뭐두 말할 나위 없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뜻이고 또 다른 어떤 소선 경전 같은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입의 안락행. 또 무수사리야 여래가 멸후에 말법 중에 이 경전을 설하고자 할진대 응당이 안락행에 머무를지니라. 야구 선설 만약 입으로서 선설을 하며 만약에 독경할 때 불락설 인급 경전과 사람과 그리고 경전에 대한 허물을 즐겨 말하지 말고 역불경만 제여 법사하여 다른 나머지 법사들을 가비하거나 업신 여기지 말며 불설 타인 호오장단하며 다른 사람이 좋고 나쁘고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도 말하지 말며 성문인에 대해서 또한 이름을 일컬어 서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명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역불칭명해서 이름을 일컬어 가지고서 그의 과학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실명 이야기했다면 아직 앞뒤가 안 맞네. 역불칭명하여 찬탄 김이 또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할 것이지 실명을 덜먹거려 가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일컬어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역불생 원혐지심이니라. 원혐지심 원망하거나 혐의하는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도 말지니라. 선수 여시 안락신고로 이와 같은 안락한 마음을 잘 수행하는 까닭으로 제6청자의 모든 법문을 듣는 사람에게 그 뜻을 거슬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뭐 말씨, 또 태도, 평소에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누가 저늘 이제 그전에 그저 나하고 좀 가까이 살던 사람이 그 사람 내 크게 친하지도 않은데 지가 뭐 누구 국회의원 누구 장관 누구 되게 친한 것 같이 늘 말하는 왜 그런 사람들 있지 들어보면 실제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어쩌다가 한번 그 스치고 지나간 인연을 가지고 평생 울어먹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하, 친한 것 같이 그렇게. 참, 모자란 사람이지. 사실 그거 참 모자란 사람. 특히 수행자가 돼가지고. 아니, 부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있고, 최고의 그 수준 높은 그 인생의 그 교훈들을 부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 알고, 무슨 뭐 장관 알고, 어쩌고,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니 참, 내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 그런 거. 그건 참 모양새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법화경 아니라 우법화경을 설하더라도 별로 신이 안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기는, 안락행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설 거에 대해요. 유소문란이면 불이 소승법답하고 단이 대승으로 이위해설하여 영도 일체 종진이라. 어떤 이가 질문을 한다 이거야. 인생에 대해서 아니면 불법에 대해서 질문하면 소승법으로서 답하지 말라. 소승법으로서. 다만 대승으로서 그를 위해서 해설해주고 일체 종지를 얻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그 위대한 본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대승이거든요. 그래야지 사람이 뭐 업이 어떻다, 무슨 뭐 죄업이 어떻다, 참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요. 사람을 뭐 어떤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르치는 그, 종교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사람을 왜 멀쩡한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 왜 멀쩡한 사람을 죄업이 많다고 그러고 참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그건 올바른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안목이 갖춰진 성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건. 물론 방편으로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화경에는 무슨 죄업을 참회해야 된다 그런 말 없어요. 오로지 우리 인간이 갖추고 있는 그 궁극적 차원의 본래인의 그 위대한 내용을 한껏 들춰내는 거예요. 잘 이해해서 그것을 들춰내서 서로 찬양해주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받들어주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굶고 있으면은 그 부처님이 굶고 있다 생각하고 가서 밥을 대접하고 그 사람이 아프면은 부처님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가서 보살필 줄 아는 그런 그 마음이 말하자면 법화경의 마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대승이에요. 그다음 개송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넘겨서 삼마음의 안락행. 마음의 안락행 잠깐 볼까요? 또 무수사리야 보살 마사리 어후 말세 법 용멸시에 법이 말세 법이 멸하려고 할때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사람은 무회 질투 첨광지심하고 질투하거나 꼬부러진 마음 좀 비뚤어진 그런 마음을 품지를 말고 역물경매 학불도자 불도 배우는 사람을 가벼이 꾸짖지도 말라. 또그 사람의 장단점도 구하지 말라. 그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뭐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관심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야말로 딴 사람 손가락질 하나 하면은 레인대로는 손가락이 5개로 향한다고 하듯이 사람은 다 거기 거기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안기만 하면 남의 그 단점만 이야기하는 그런 그 악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또 적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법화행자로서 수행자로서 스님으로서 불자로서 모양새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만약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성문을 구하는 자와 벽지불을 구하는 자와 보살도를 구하는 자의
무덥 내지하여 그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이야. 연기의회 그들로 하여금 의혹 품고 뉘우치게 하지 말지니 의기인은 하되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되 여든 그도 심어야 너는 도하고는 10만 8천이야 이런 소리나 해석고 약 불능득 일체 종진이라 좋은 불능득 마침내 너는 일체 종기를 못 운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말이지 소이자오 여시 방일진이라 너는 게으른 놈이야 너는 어도해태 도에 있어서 너무 게을러 그래서 내가 욕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지 우여 불응희론 제법하여 제법을 희론해가지고서 유소 쟁경 경쟁 같은 뜻이죠 다투고 하지 말라 말이죠 요즘 뭐 신문에 보니까 그 저기 저어 불설 대성 비불설이니 또 무슨 아무도 불설이 아니니 또 이제 그 남방불교 공부해온 사람하고 이쪽에서 이제 대성불교 공부한 사람인가 그 사람하고 같이 남방불교 공부하긴 했는데 이 사람은 대성 쪽이야 그래 그 사람하고 그 법보신문에 보면 끊임없이 그게 이제 지금 그 서로 옳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게 쭉 나옵니다. 법보신문. 그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발전적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없이 평행선을 가지. 아 내가 그거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끝까지 평행선을 가다가 그만. 안 하지 그냥 상대를 안할 뿐이지 내가 잘못 알았다 앞으로는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나도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마치 이제 말세 중생들은 증상마이라고 아까 나왔는데 잘난 체하는 마음, 지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아주 심합니다, 근래. 경쟁하지 말라. 당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대비상을 내서, 연민이 여기는, 대자상보다도 대비상이 더 좋아요. 연민이 여기는 마음을 내라. 연민이 여기는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열애에게는 자부상을 일으키라. 아주 자비스러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며. 모든 보살에게는 대사상, 큰 스승이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시방 제일의 보살에게는 상응 심심으로 항상 응망의 깊은 마음으로 공경 예배하며 일체 중생에게는 평등하게 설법하되, 이 순법고로 법을 순하는 가닥에 부다 불수하며 많게도 하지 않고 적게도 하지 않으며 적당하게 내지 심애법자 깊이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역불이 다설이니라 또한 너무 많이 설하지도 말라 알맞게 설하라 이런 말이죠. 제3행부의 성취 뭐 이건 다 이제 같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원날락행 아까 이제 지혜와 자비와 교화와 원력 이거 이제 서원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 서원을 세우라. 서원이 없으면 말하자면 죽은 존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넘겨서 법화경을 덕을 찬탄하다 하고 또 비유가 하나 나와요. 이 중요한 비유입니다. 문수사리야, 이 법화경은 무량한 나라 가운데 내지 명자만이라도 불가 등문이거든 그 나무 묘법연화경 아니면 묘법연화경 법화경 이 제목 이것도 듣기가 어렵다 그래. 그런데 어찌 하물며 전체를 다 얻어보고 또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는 일이겠는가?
아주 어렵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다음 계명지에 비유라 해가지고, 이건 이제 머리 위에, 천자가 머리 위에 올려놓은 아주 값진 구슬, 밝은 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로가 큰 사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나라를 물려줄 때 그 구슬까지 이제 물려주는 그와 같이 소중한 구슬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법화경이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재산이야. 마지막 재산이라고. 최후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계명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수사리야 비유하자면 강력한 전륜 성황이 있어. 위세를 쓴 거로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항복받아. 그리고 모든 소왕에게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그때 전륜성왕이 가지가지 병력을 일으켜 가지고서 공군 뭐 해군 육군 뭐 해병대 다 일으켜 가지고서 이왕 토벌이야. 가서 토벌을 하는 거지. 왕이 이렇게 볼때 여러 병사들 중에서 대중들이 전의유공하고 싸워서 공이 있고 또 그걸 보고는 크게 환희해. 그래서 수공 상사야. 공을 따라서 상을 주는 거예요. 화사하는 거죠. 유공자에게서 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비단도 한 필 주기도 하고 무슨 뭐 술도 한 말 내리기도 하고 고기도 뭐 잡아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땅도 마치 이제 면소지지만 안한 땅을 이제 베가지고 평생 이제 대대로 관리해라. 그리고 세금 받아서 네가 가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을 주는 거죠. 이제 혹여 전택 또는 취락 성읍하 하면 혹여 의복 음신지구라 의복도 주기도 하고 몸을 장엄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장엄거리를 주기도 해. 혹여 종종 진보인 금은 유리 자금 만호 산호 호박 상마 거성 노비 인민 이런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평정했으니까 정말 이제 논공행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중명주는 오직 상투 가운데 있는 밝은 구슬은 불이예지라 결코 주지를 않는다. 다른 것다 줘도 상투에 있는 그 밝은 구슬만 주지 않는다. 소이자호 도왕 정상에 홀로 왕의 이마 위에 이한 개의 구슬이 있기 때문이다. 약이 여지면 만약 그것을 줘버릴 것 같으면 왕제 권속이 필때 경건이라 왕이 그걸 줘버릴 것 같으면 왕위를 상실하는 것이 돼. 왕을 포기하는 게 돼. 그럼 다른 권속들이 반드시 크게 놀라고 괴이하게 여길 것이다. 저 왕이 돌았나 어쨌나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구슬이다 하는 것입니다.